기말고사의 발표 동영상 과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적분, 적분의 기법, 적분의 응용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분이란 무엇인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가면수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분이란 무엇인가는 적분이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폐구간 괄호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한 정적분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상수가 되고요.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므로 fx 플러스 c를 미분해도 스몰 fx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연산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만 적분, 그리고 두 번째로 르베그 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리만 적분은 주어진 구간에서 리만의 합의 극한으로 적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폐구간 AB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에 그림보다 밑에 그림처럼 더 작은 구간으로 분할을 시켜서 더 세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르베그 적분입니다. 르베그 적분은 리만 적분에 비해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르베그 적분은 형태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르베그 적분 이제 형태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 르베그 적분 이제 하중의 계산 등에 흔히 쓰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그림 말고 밑에 그림이 르베그 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란 무엇인가? 다변수 함수에서도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변수 함수의 적분은 이 함수가 나타내는 곡면과 함수의 정의역인 평면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평면을 바둑판처럼 잘게 자르고 그 위에 서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모두 도안 후에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무엇인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 이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일단 첫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를 이제 채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그리고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으로 이제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면은 서로 이제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에 차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 중첫 번째이고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이라는 정리입니다. 이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 중두 번째이고, 정적분을 부정적분에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에서는 이제 미분, 한 것을 다시 적분을 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었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에서 적분을 한 것을 다시 미분을 하면은 다시 그 원래의 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역이라는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의 예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인 함수, 두 번째 코사인 함수, 세 번째 탄젠트 함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y 사인 x는 적분, y는 사인 x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사인 x의 프라임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은 사인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고요. c는 적분 함수가 됩니다. 다시 코사인 함수를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y는 코사인 x의 적분, 사인 x의 프라임은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x의 dx는 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서 c는 적분 상수입니다.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적분해 보겠습니다. y는 탄젠트 x는 적분이고요. 탄젠트 x의 d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의 dx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ln 코사인 x는 c가 됩니다. 여기서 c는 똑같이 적분 상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